평소에 생활 습관 중에 족저근막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땡소에서 그 구입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 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한 번쯤 겪어볼 수 있는 질환이죠.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뒤꿈치가 찌릿하고 아프다. 혹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려고 하면 뒤꿈치가 찌릿하고 아파서 몇 발짝 걷기가 힘들다. 걷다 보면 조금 풀어지면서 나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족저근막염의 증상입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이제 뒤꿈치뼈 종골의 안쪽 밑에 면에 여기에 이제 족저근막이 붙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바닥 전체로 퍼지는 부채 모양의 두꺼운 섬유질 조직입니다. 이게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요.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마올림전이 안 되고 아치를 못 만들어주고 따라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족저근막염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제 과사용 증후군인데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족저근막염이 잘 온다는 겁니다. 오래 서 있고 많이 걷고 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잘 오고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점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이렇게 오래 서서 많이 걷고 좀 발을 많이 쓰는 직업군들에서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도 발을 쉬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원인이 되는 과사용만 줄여도 굉장히 뭐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진단 과정은 일단은 어느 위치가 아픈가, 앞통 위치 어디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가 아플 때 족저근막염과 비슷한 증상의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아픈 위치가 족저근막염에 일으키는 앞통의 위치가 같은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엑스레이 찍는데 엑스레이에서 족저근막염이 오래 진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뒤꿈치 족저근막염이 붙는 지점에 뾰족하게 골극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골극을 통해서도 족저근막염이 진행이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골극이 크게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서 뼈가 뾰족하게 보기 싫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깎아주고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족저근막의 두께를 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자체가 퇴행성 변성에 의한 질환인데 특정 부분이 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뻣뻣해지면서 그쪽에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진행이 되면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위치가 두꺼워지게 되고 이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족저근막염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일단은 족저근막염의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진단 과정과 치료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번 초음파실로 내려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초음파실입니다. 제 족저근막 두께를 초음파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뒤꿈치뼈를 중심으로 그 족저근막에 붙어있는 부분의 두께를 재는 것이 이제 그 교과서적인 진단인데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얗고 하얗고 사이에 요 좀 딱딱하게 된 부분, 이게 족저근막이거든요. 족저근막 쭉 내려와서 뒤꿈치뼈에 붙는 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나왔습니다. 제 족저근막 두께는 한 3.7mm, 0.372cm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상 범주엔 들지만 약간 두꺼워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족저근막 스트레칭이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일단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발을 양반다리로 좀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뒤꿈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발등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요. 반대 손을 이용해서 이제 발가락 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쭉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십니다. 족저근막은 이제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만져보면 이제 띠기 같은 그런 타이트한 조직이 만져지는데 그 띠를 따라서 쭉 자연스럽게 쭉 밀어주시면은 예,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거를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아킬레스 스트레칭인데요. 벽에 선 상태에서 가벼운 걸음으로 한 걸음 정도 맞은 상태에서 다시 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다리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볍게 쭉 스트레칭을 해서 뒤에 종아리 쪽이 당기는 느낌이 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운동의 포인트는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무릎을 쫙 펴주셔야 강한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10초 정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불편하시면 조금 살짝 뒤로 왔다가 다시 가볍게 앞으로 쭉 가주시고 요거를 10회씩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치료를 배워봤고요. 사실 족저근막염이 재활치료, 물리치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치료가 체외충격파 ESWT라고 하는데요. 조직을 미세하게 깨뜨리고 그쪽으로 향하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회복을 촉진한다. 치유 과정을 빠르게 촉진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아직 체외충격파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효과가 좋아서 치료에 아주 중요한 툴로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가 이제 굉장히 아픈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환자분께 처방만 해봤지만 제가 실제로 겪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회에 체외충격파 한번 겪어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물리치료실이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아주 교과서적인 치료되어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 이게 워낙 아픈 치료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환자분한테 했던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접 저기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외충격파에는 방사형 타입과 집중형 타입이 있는데 집중형 타입이 더 좋은 치료를 알려줘 있고 그래서 집중형 타입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한 5분 정도 하네요. 5분도 안 걸려요. 아 슬슬 느낌이 옵니다. 와 이게 지금 약한 건가요? 꽤 아픈데요? 와, 아프다. 이게 약한 거예요? 굉장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환자분께 항상 겸허하게 그냥 통증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환자분의 아픔과 같이 손잡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 중에 족저근막염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충격 흡수를 도와주는 건데요. 일단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얇고 딱딱한 신발 신는 분들한테 뒤꿈치 통증이 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덧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고 집에서 맨발로 다닐 때 뒤꿈치가 아프시다면 집 안에서도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신발 뒤꿈치 쪽에 덧댈 수 있는 실리콘으로 된 깔창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땡소에서 그 구입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깔창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쿠션이 부족하면 두 개를 덧대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 두 개씩 깔창을 껴서 이런 식으로 쿠션을 덧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